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 린빠 인사드립니다. 자, 근데 추석도 끝나고 근데 실컷 놀았어요. 자, 이제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 가을 옷 만들러 가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을 옷을 딱 뭘 해드릴까라고 보다가 요 디자인을 해드리려고 해요. 차이나 셔링 레귤러 원피스. 뭐가 이름 길죠? 긴 만큼 설명해 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편안하면서 넉넉해요. 아주 편안하면서 넉넉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어디든지 입고 가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이나 셔링 레귤러 원피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디자인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홍보 하나만 할게요. 저 립바스쿨 2023년 9기를 모집해요. 립바스쿨 오프라인,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데 오프라인 수업은 몇 명만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예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는데, 자, 립바스쿨에서는 기초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스커트, 바지, 자켓, 원피스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중급반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한 디자인을 패턴에서 만들기까지 다 완벽하게끔 5개월 안에 해드릴 거예요. 에이 니파! 5개월에 어떻게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제가 8기까지 오면서 조금은 미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9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초반은 자켓, 스커트를 봉제를 완벽하게끔 해서 자기가 만들 수 있게끔, 중급반은 내가 생각한 디자인을 패턴에서 봉제까지 완벽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5개월에 완성해. 만약에 립바 안 되면요.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안 되면은, 근데 이제 이거예요. 저 립바가 하라는 대로 5개월 동안 잘 따라왔는데도 못해. 그러면은 저 립바가 5개월치에 수강료를 다 돌려드릴게요. 파격적인 그거죠. 5개월 동안 저 립밤만 믿고 와서 왔는데 저 왜 못 만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5개월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기초반은 봉제까지를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자, 중급반 정도는 패턴까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초급반과 중급반은, 초급반인 경우는 지금 막 미싱 직선받기 막 지금 미싱 처음 산 분들, 중급반 정도는 내가 조금 옷을 한두 번 만들어 보고 패턴이란 게 뭔지도 알고 옷을 조금은 할 줄 아는 분들, 요런 분들이 오시면, 기초반은 7대 3, 패턴이 3, 봉제가 7식으로 가르칠 거고, 중급반은 패턴 7에 봉제 3 정도로 가르쳐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로 립바 믿고 열심히 제가 따라왔는데 왜 못해요 라고 하면은 저 립바가 다 돌려드릴게요. 자신 있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주 영혼까지 끌어와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요 밑에 자세한 거 올려놨고요. 에그모드에도 립바스쿨에서 올려놨으니까 항시 모집. 3명에서 4명 수업인데 3명에서 4명 되면은 반을 오픈하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가서 등록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 들어가 볼게요. 차이나 셔링 레귤러 원피스 이 디자인. 아, 나는 이 디자인을 딱 하면서 뭔가 느꼈냐면 요 디자인을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디자인을 선택하다 보면은 이거를 여러분 좋아할까 말까,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요런 부분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요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편안한 옷, 만들기에 조금 쉬운 옷, 그 다음에 어딘가 외출할 수도 있고 좀 뭔가 좀 자랑할 수도 있는 옷, 그 옷이 요 옷이에요. 요 옷은 제가 딱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여러분들이 요걸 딱 만들어 놓고 나면 많이 입겠다, 그러기 때문에 가을이니까 좀 더 날씬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이 여성스럽기도 한 이 원피스를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디자인은 어떤지 제가 디자인 잠깐 살펴보고 올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디자인을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디자인은 차이나 레글런 셔링 원피스, 좀 이름이 기네요. 자, 차이나 레귤러 셔링 원피스로 굉장히 여성스럽고 좀 뭔가 풍성함이 있어서 날씬해 보이는 셔링 원피스예요.
목 부분에 셔링을 잡았고 차이나카라에 목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단작 처리를 했어요. 지퍼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단작 처리를 했고 허리 라인에는 다트를 잡았는데 약간 풍성하게끔 어깨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퍼가 없이도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루즈하게끔 다트를 잡아서 살짝 허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트를 잡았고 소매 부분에도 셔링을 잡고 한 8부 정도, 7부나 8부 정도 소매로 해서 커프스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풍성해요. 목 밑에 부분에, 차이나 밑에도 주름을 잡았어요. 레글런으로 됐고, 자, 단작 처리로 머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끈 D링으로 끈 벨트를 넣어서 조여서 굉장히 날씬하게끔 입을 수 있도록 처리를 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풍성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면서도 여성스러운 차이나 셔링, 레글런 원피스. 자,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디자인은 생각보다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결국은 쑥 입는 원피스 앞에 단작으로 이렇게 단추를 여미면서 입는 옷이네요. 충분히 따라잡을 것 같죠? 그럼 패턴은 좀 어려울까? 아, 립밤 패턴 어려울까요? 만약에 패턴이 어려우면 요 밑에 100원 패턴 가셔서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패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글런 수업을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패턴 뜨는 영상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이나 셔링 레글런 원피스 패턴 떠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요 디자인 보세요. 기장을 놓을게요. 기장이 종아, 무릎 밑에 정도 갈것 같아요. 그죠? 아, 나는 좀더 길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길게 하시면 돼요. 자, 원하는 자리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사이즈를 좀 알고 계시는 게좀 패턴 뜨기엔 편해요. 아, 나는, 무릎까지는 얼마? 바닥까지는 얼마? 뭐 이런 약간의 자기 사이즈들 그런 걸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나는 뒷목전서부터 종아 여기까지 해가지고 몇 인치, 몇 센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장을 제가 오늘은 100cm 정도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0cm 정도를 기장을 놔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원형. 뒷판 먼저 뜨는 거 아시죠? 뒷판 원형을 딱 가지고 와서 뒷목점에다가 맞춰주실게요. 자, 뒷목점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카피. 자, 그 다음에 뭐죠? 그쵸. 자, 카피한 다음에 이제 허리선이 있어요. 우리 허리선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품을 나갈 거예요. 자, 부분은 여러분들에 따라서 틀린데 라인을 넣으셔도 되고 골시로 가셔도 되는데 앞판이 골시이기 때문에 뒷판에 라인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재단할 때 엇갈려 재단하기 때문에 둘다 골시로 가면은 좀안 좋아요. 자, 그래서 뒷판은 라인을 딱 넣을 거기 때문에 1cm 정도 박스핏이긴 한데 1cm 정도를 살짝 쳐주시는 게 좋아요. 1cm 정도를 살짝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나가는데 이 품이 넉넉해요. 레글런이에다가 통이 넉넉해요. 얼마나? 한 6cm 정도 나갈 거예요. 6cm 정도 나갈 거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내추럴 패턴, 566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6cm 정도 나갈 거예요. 6cm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면 나간 거에 만큼 반을 내릴 것이냐, 다 내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로 시작하는 암홀은 나간 거에 반. 드롭, 레글런, 뭐 이렇게. 어깨가 커지는 것은 나간 거에 다. 자, 6cm 나갔으니까 6cm 다 내려줄게요. 자, 6cm 나갔으니까 6cm 다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밑에 부분에 이제 이게 A라인으로 가요. A라인을 가면서 옆에 부분에다가 주름을 이렇게 허리 부분에다만 잡을 거예요. 자, A라인으로 가는데,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밑에 통을 얼마나 갈 것이냐. 자, 밑에 통은 46cm, 한 18인치 정도 될 거야. 46cm 정도 나가볼게요. 원단 폭에 따라서 나는 더 넉넉하게 하고 싶다. 그럼 더 나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A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밑에 부분 A라인으로 가면 직각 맞춰주시는 거 아시죠? 직각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직각을 맞춰주시는데 직각을 민법 어떻게 맞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해서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직각을 딱 그려주시고요. 곡자를 써서 여기를 한번 연결. 자, 이렇게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되고, 위에 부분 가볼게요. 위에 부분. 위에 부분 레글런이래요. 레글런 직선으로 가. 직선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어깨점에서부터 7cm 나가고, 2cm 내리고, 7cm 나가고, 2cm 내리고, 1cm 어깨에서 1cm 올리고, 그리고 연결. 레글러는 몸판에다가 소매를 같이 떠버리는 거예요. 자, 어깨 산끝, 산끝 체크. 자, 진동을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은 제가 이거 많이 했죠. 산은 진동. 진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이에요. 자, 진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해서 28cm 정도. 그리고 진동 빼기, 산은 진동 빼기 8cm. 그러면 28에다가 8을 빼니까 20cm가 산이 돼요. 20cm 체크. 자, 그 다음에 이거 암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만 그릴게요. 암호를 이렇게 해서 놓고 반만, 레글런 반만, 이렇게 반만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산은 28 빼기 8cm. 그래서 직각 맞춰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을 이렇게 만져서 연결시켜 주시고, 여기 부분이랑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1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12cm, 이렇게 놔줄게요. 어깨서부터 우리 한 요 정도 들어간 8부나 9부 정도, 난 길게 하고 싶다 그럼 길게 하셔도 돼요. 소매 기장 48cm 정도 갈게요. 48cm 가서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소매통을 놓을 건데, 소매통을 지금 보시면 통이 넓어요. 샤링을 잡을 거예요. 샤링을 잡는데, 위에 부분에 여기 또 뒷판에 여기 보면 주름이 하나 있어요. 주름이. 자, 주름은 좀 이따 잘라서 벌릴 거예요. 주름이 하나가, 여기 주름이 레글런에서 주름이 하나 생기는데, 밑에를 한 30 정도 놓고요. 얘랑 얘랑. 여기 밑에 30cm 놓고,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목 부분에 차이나 들어갈 건데 나는 좀 답답하기 싫어. 나는 좀 답답하기 싫어. 그러면 목 부분을 조금 한 1cm씩 파줄게요. 1cm씩 파줄게요. 자, 이렇게 라인 연결시켜 주시고, 자,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이랑 여기랑 이렇게 쭉 직각 맞춰서 얘랑 여기를 잘라서 벌려줄 거예요. 잘라서 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주름을 딱 잡을 거예요. 주름을 잡을 건데 주름 위치를 10cm 정도 가고, 10cm 가고 5cm 주름 하나 잡고, 주름 하나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름을 하나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주름을 하나 여기 한, 그러니까 접은 다음에 안에서부터 한 3cm 정도 안에서 박아주신 다음 생각하시면 돼요. 3cm 정도. 이제 여기를 주름, 여기를 고정. 자, 그렇게 하고 2.5cm, 1인치 정도 띄고 4cm 주름. 처음에 5cm 주름, 4cm 주름을 안에서 이렇게 박아줄게요. 이렇게 안에서 고정을 딱 해줘서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자, 그렇게 잡아도 넉넉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이렇게 넉넉하면서 이렇게 주름이 잡혔어요. 그런데 나는 립밤 끈으로 그냥 묶기 때문에 여기 다트는 하나만 잡을래. 하나만 잡으셔도 돼. 그럼 입기가 더 편해져요. 그죠? 입기가 더 편해지시고, 자, 이렇게 놓으면은 다 끝났고, 요거 좀 더 라글랑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끔 입고 싶다고 짚어 넣으셔야지 돼요. 자, 앞판을 뜨기 위해서 종이를 딱 올릴게요. 종이를 올려주세요. 자, 밑에랑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앞판에 골시로 갈 거기 때문에 앞중심 맞춰주시면 돼요. 똑같은 선 카피. 허리선 똑같으니까 허리선 카피. 앞에 부분 놓을게요. 옆에 앞에 다트 잡을 거예요. 다트 잡을 거기 때문에 맞춰서 카피. 자, 똑같이 옆이랑 6cm 나가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옆에 부분 이렇게 될 거고, 옆에 부분이랑 연결. 자, 앞판이랑 뒷판이랑 2cm 지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딱 놓으신 다음에
앞목점 우리가 1cm 정도 팠으니까 나가주시고요. 앞에 부분 목도 1cm 정도 팔게요. 그 다음에 굴려주시고. 자, 단장 부분에 단장 넓이 한 4cm. 이게 이쪽에 중심에서 2cm 나가고, 자, 길이는 21cm 정도, 팔반 정도 나갈게요. 21cm 정도 단장을 나갈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A, 여기 목점 있잖아요. 요기 점이랑 뒷판에 요 끝점이랑 요 끝점이랑 살짝 올려서 맞춰줄게요. 살짝 올려서 맞췄어요. 자, 살짝 올린 데 맞춘 다음에 이제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뒷판이랑 카피를 해주세요. 자, 똑같이 카피. 자, 똑같이 카피해 주신 다음에 앞에 부분 목도 여기 부분. 자, 어깨랑 같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반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산 우리 끈 표시했던 거 똑같이 카피. 자, 얘랑 얘랑 똑같이 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길이 체크했더니 11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11cm.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뒷판이랑 평행하게끔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목부분 3등분 한 요기점이랑 연결. 자, 여기 부분이 어깨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다 됐어요. 자, 됐고 앞부분에는 앞판, 몸판에 한 주름 두 개 있고 소매도 주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여기를 3등분으로 나눠, 여기서부터 나누면은 여기 부분에 하나가 있고 여기 부분에 또 주름이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나올 거기 때문에 유장, 우리가 유장 체크해 볼게요. 유장이 25cm 정도 되고 옆부분에 여기다가 다트를 하나, 2cm짜리 다트가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서 주름 하나를 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MP 접어주면 여기가 벌어질 거예요. 그 주름 이쪽에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벌려줄게요. 이쪽에서 벌려줄게요. 이쪽에서 벌려줄게요. 그 다음 어깨 부분에도 하나 들어갈게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도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벌려주신 다음에 여기도 한 3cm 정도 주름 넣어주고 여기도 2cm 정도. 자, 이렇게 뭔가 복잡, 여기 골시 갈 거예요. 뭔가 니퍼 복잡해. 여기가 앞판이에요. 빨간색 노란색이 더 복잡한가요? 자, 얘를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샤링이에요. 잘라서 벌릴게요. 한번 잘라볼게요. 복잡해 보이는데 잘라보면 3cm를 벌려서 3cm를 여기 주름 분량 벌려서 이렇게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얘는 3cm 벌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몸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에 주름 하나 들어가죠. MP 분량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쭉 갈게요. 여기 쭉 가서 연결해서 쭉 이렇게 벌려줄게요. 자, 먼저 MP 시켜주시고요. 2cm 이렇게 MP를 시켜주시면은 옆에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뒷판을 체크했더니 9.5가 나왔어요. 뒷판을 체크하니까 9.5, 앞판이 12.5가 목둘레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둘이 합치면 거진 22cm 정도 되나요? 그럼 22cm 가서 체크하고 3cm 정도 올라가고 앞목 뒷목 합친 거와 3cm 올라가서 곡자를 써서 연결. 다시 뒷목 센치 9.5 나가서 체크, 앞판에 12.5 체크. 직각 맞춰서 올려주시고, 자, 직각 맞춰서 올려주는데 요 앞에 직각 맞추면 겹쳐져요.
직감 맞춤 겹쳐지니까 약간 사선. 그 다음에 카라 넓이 3.5. 자, 골시. 자, 얘가 바로 차이나 카라를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차이나까지 뜨면은 차이나 셔링 레귤러 원피스를 뜨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후다닥 지나갔는데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다시 떠보시기 바래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패턴이 상체 여기 소매 부분만 잘 따라 뜨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죠. 뭐 셔링 잡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충분히 따라 잡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나 진짜 립밤 제가 봉제는 잘하는데 패턴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밑에다가 100원 패턴 올려놨죠. 그거 받아가지고 꼭 영상 보면서 따라를 해보세요. 언제든지 맨날 무료 패턴 막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하실 수 없잖아요. 따라 하다가 비교해보시는 거예요. 비교. 립밤이 이렇게 떴구나. 라인을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무료 100원 패턴을 가지고 내 패턴이랑 비교해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꼭 비교해서 내가 뜬 것도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까지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봉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봉제는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떨지 제가 핏을 보기 위해서도 가봉 형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먼저 재단을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요 척은 2.5야드 두마 반이 소요되고요. 전체적은 시접은 1.5야드 돌아가는 데는 1cm 주셔도 돼요. 밑단도 말아 박을 거기 때문에 1cm나 1.5cm 주셔도 되고요. 낯이 잘 표시해서 시접 주고 그려주시면 돼요. 소매도 옆에는 1.5 돌아가는 데는 1cm 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1.5cm 주셔도 됩니다. 소매 밑단은 커프스가 달릴 거기 때문에 1cm 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자, 재단을 한 다음에 뭐죠? 그렇죠.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옷에 똑같은 순서에 모든 옷, 바지, 자켓, 모든 옷에 똑같은 순서예요. 자, 이 옷에서는 어딜까요? 목 부분 늘어나면 안 되니까 목 부분 붙이고 차이나 칼라니까 차이나 칼라 다 붙여주시면 되고 단장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커프스에 붙여주시면 돼요. 심지를 딱 먼저 붙여주세요. 재단을 하고 늘어나는 곳에 심지어 다대프를 붙여줘라. 세 번째,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줘라. 단작 부분도 디테일에 해당하겠죠. 단작 부분 만들어놓고 주머니 하나 있으면 좋겠어. 주머니 앞판 뒷판 옆사이 옆 주머니로 해가지고 앞판 뒷판 만들어서 놓으시면 되고 주름 잡는 것도 디테일로 볼 수 있으니까 다트식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놓으시면 되고 다 이제 됐어요.
자, 또 한번 순서대로 재단, 늘어난 곳에는 다대 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그 다음에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줘라. 딱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제, 앞판, 뒷판, 소매 연결이에요. 소매는 컵붓을 미리 달아 놓으시면 돼요. 셔링 잡아서 미리 달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매를 달아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옆선 받고 어깨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소매 달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밑단 처리 이 정도를 해주시면 뭐 그 다음에 단짝 처리된 거 카라 달아주시면은 카라 달고 밑단 처리 해주시면 끝. 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제 부분 지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순서대로 그 부분 만드는 것들, 이 옷에 만드는 것들을 쭉 올려놔 드렸잖아요. 그 부분만 보시면서, 그러니까 순서를 제일 중요해요. 옷 만들기는 순서를 잘 기억을 하면서 먼저 내가 다음 동작이 뭘까?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요거 끝나면 또 요걸 해야 되지. 왜냐면 요 순서가 엉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꼬여요. 꼬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순서대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잘 입으시면 되고 끈 같은 게 하나 D링으로 해가지고 끈으로 싹 매가지고 날씬한 사람들을 슉 조여가지고 풍성하게끔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차이나 셔링 레귤러 원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 근데 자주 와요, 림바가. 림바가 자주 오니까 여러분들 가을 됐으니까 이제 할 일, 놀 거 시컷 놀았으니까 계속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 림바는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